3월 15일 화요일 아침 마가복음 15장 37절로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리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예, 우리 15장 33절부터 말씀해서 어저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통의 그런 말씀들을 던지시고 외치시고 그리고 이제 숨지시는 모습들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죠. 또 다른 복음서 말씀을 보면 또 그 이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상에서 인간이 당하는 가장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시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또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신 그 배신의 아픔, 그것도 굉장히 상심이 크시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셨던, 옷 벗김을 당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이런 수치를 당하셨던, 모욕을 당하셨던 아픔, 이 모든 아픔들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6시간의 고통과 함께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대가거든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한 죽으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죽음만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고 고난까지도, 모욕까지도 다 대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설명해 주실래요? 대속의 죽으심. 예. 그러니까 구약으로 보면은 구약의 그런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고난보다도 더 큰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고난,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들.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징계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징계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까지의 그 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 오늘 예수님의 외침은 바로 그겁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 아픔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죽음을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야 되느냐. 왜 내가 왜 억울하게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그걸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시죠. 이것이 온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여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가장 큰 사역이었음을 예수님 왜 모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께로 분리되는 이 아픔은 예수님에게도 극심한 고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사망 가운데 있으셨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이 어릴 때에는 이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마치 하나님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어릴 때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는 엄마잖아요. 엄마. 어? 엄마의 그 존재가 엄마가 옆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평안이고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근데 엄마가 없다.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고 불안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이제 성장기에 그 아이들의 심리를, 아동 심리를 공부해 보면 보통 한 3세, 4세, 요 나이 때, 요즘엔 몇 세부터 되죠? 한 뭐 고무렵, 한 2세, 3세, 4세, 요 나이 때는 아이들이 엄마만 있으면 평안해. 근데 혼자 잘 놀다가도 엄마의 인기척이 없어지고 엄마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 순간에 장난감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엄마를 찾고 우는 거예요. 극심한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리의 불안이고 분리의 두려움입니다. 원래 아이들이 엄마 자궁 속에서 탯줄로 엄마와 하나로 있었잖아요. 그랬던 아이들이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출산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면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것,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출생했다고 하는 것은 엄마로부터 분리됐다는 거예요. 탯줄이 끊어져. 물론 호흡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하고 울고 울음을 터뜨리지만 그 울음은 생명의 외침이자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의 외침이 엄마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건 학습된 불안이 아닙니다. 본능적인 거예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 짐승들은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가 짐승들을 멀리하죠. 멀리해요. 저희도 집에서
애완견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새끼를 몇 번 낳았는데 아주 그냥 새끼를 낳고 나면은 얼마나 그냥 그 자기 새끼를 아주 본능적으로 자기보다도 절 희생적으로 돌보는지 몰라요, 애미가. 젖을 먹이고, 뭐, 조금만 낑 그러면 쫓아가고. 근데 이 새끼가, 새끼 강아지들이 조금 자라서 이제 이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가 이제 혼자 돌아다닐 때 되면, 이제 점점 멀리 해요. 그 야생에서 자라는 짐승들은 이제 독립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인간들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신 영의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 같아도 그럴수록 이 불안과 그리고 외로움과 이런 분리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도 보면 이런 폐쇄 공포증 같은 것들, 공황장애 같은 것들, 불면증, 이런 걸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 분리의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그 괴로움은 오늘 우리에게는 죄로 인하여 분리되어지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였다. 할렐루야. 예,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성소의 휘장은 거룩하신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시키는, 나누는 휘장이거든요. 그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는, 그 건너로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찾아오는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번제단에 들어가는 그 한 번에 그 한 사람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이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성소의 휘장이에요. 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37절, 38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돼요.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보세요. 성경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생명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나뉘어져 둘이 되었던 것이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그것을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지고 둘이 되고 죄인 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기쁨을 누렸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직접 이제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죄를 고하는 속죄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을 가진 이들은 이제는 열려진 주님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감사함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런 거룩하시고 귀한 구원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우리 40절 41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도 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고통당하실 때도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 오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시간에, 그 현장에, 그 죽으심의 자리까지 함께한 사람들, 끝까지 함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좋을 때만이 아니고 평안할 때만이 아니고 끝까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에요? 아무리 전염병이 와도, 아무리 팬데믹 상황이 와도 끝까지 복음 놓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주님 가까이 따라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잖아요. 결국 이들 중에 부활의 증인도 나와요. 십자가의 그 증인, 부활의 증인. 얼마나 영광스러워.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와 가장 내 인생의 가장 드라마틱한, 가장 감격적인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아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가장 큰 승리. 끝까지 함께하는 이들이 보고 깨닫고 그리고 증언하는 거죠. 이 증언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의 구원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돼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네,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구원의 은총을 가운데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